LG화학이 지난달 미국에서 경쟁사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전의 배경에는 수조원태 배터리 수주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소송의 발단이 폭스바겐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이라고요? 네,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LG화학의 소송장을 공개했는데요. 소송장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과의 공급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핵심 인력을 빼간 이후 갑작스럽게 공급 계약을 따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실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의 향후 미국 생산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약 200만 대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두 회사의 합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그런데 배터리 시장에서 폭스바겐과의 계약이 얼만큼 중요한 겁니까? 네, 폭스바겐이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공급처로 꼽히는데요.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1,50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 계약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스바겐은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를 여러 제조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이고 합작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뭔지, 또 소송이 앞으로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해주시죠. 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장을 통해 주장한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유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 조지아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